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에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셔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 첫 설교로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큰 힘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는 아주 새 힘이 솟는 것을 느낍니다. 이 말씀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새해는 모두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받으시고 듣고 일어나 걷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1장 8절 말씀 다 기억하실 줄 아는데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은 마치 1장 8절 말씀이 이렇게 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전개가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했던 말씀처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 사도들이 특별히 권능을 받는데 제일 처음 받은 권능이 말씀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고 이제는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처음 교회는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이 그날에만 3,000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받는 첫 번째 권능은 이 말씀의 권능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후반부에 보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따랐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면 받게 되는 이 두 번째 권능이 바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이 땅에 드러나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3장은 그 표적과 기사의 첫 번째 예로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되었던 사람이 일어나 걷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제9시가 기도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들이 특히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 중에 특히 이 교회가 태동한 후에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일심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또 교회가 형성된 다음에는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이 기도가 아주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에서 이 기도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또 때를 따라 기도하시고 또 어떤 사역을 마친 후에는 산에 올라가서 홀로 또 기도하시더라 하는 내용들이 복음서에 여러 번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져 갈 때 이 기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기도를 강조했던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떤 갈급한 영혼들이 이제 눈에 뜨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으로부터 회개해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 기도하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유익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준 말씀들을 보면 무시로 기도해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너희 아뢸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쉽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려면 아주 작정을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정말 내가 기도하리라 작정하시고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한 분이 있어요. 제가 어느 성도님에게 좀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있는 때에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우리 아주 새벽 기도 좀 같이 합시다. 그러니까, 목사님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힘드니까 하루만 작정하고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그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하루는 아주 작정하고 나와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서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내일부터 이제 한 주 동안 우리 신년 축복 새벽 기도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정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작정하고 나옵시다.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자, 2절부터 4절 사이에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해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다가 가는 길에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던 걸음을 멈췄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기도하러 가다가 이렇게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하러 가던 길이니까 기도하고 와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인가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었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지금 도움을 받아야 할 한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이것이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상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어떤 것인지를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참 바쁘게 삽니다.
일정표가 아주 빼곡하게 채워져 있고 뭐 대화 나누다 보면 아 바빠요 이런 말이 아주 너무 쉽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밥도 빨리 먹어 치워야 하고 그래서 이 패스트푸드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빨리 먹자, 빨리 먹고 치우자. 또 심지어는 예배도 좀 빨리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요즘 현대교회에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한 시간 남짓으로 다 이렇게 짧아졌어요. 제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한 2시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점점 짧아집니다. 뭐든지 좀 빨리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무슨 대화를 나누다 보면 바빠요, 나중에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바빠요, 나중에요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가족들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늘 여기 있을 것 같고 늘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가족과의 일은 바쁜 어떤 일 때문에 자꾸 미뤄지기가 참 쉬워요. 그 애플사를 창업해가지고 이렇게 큰 회사로 키운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나는 사업가로서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달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참 바쁜데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쁜가 하는 것을 가끔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작년에 미국의 그 하원의장에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아주 젊은 분이에요. 40대. 근데 그분이 원로들이 이제 공화당 원로들이 하원의장으로 당신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좀 사양하다가 마지막에 내건 조건이 있어요. 나 하원의장 하는 거 뭐 좋은데 그 대신 내 가족들을 돌볼 시간은 주셔야 합니다. 그 시간은 나한테 늘 허락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조건을 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하원의장이라고 하면 미국의 정치 서열로 보면 넘버 3입니다.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이 유고하면 부통령이 대통령 역할을 하고 이 사람 없으면 하원의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사람이죠. 아마 여러분에게 하원의장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족 일은 어떻게 될까요? 나 큰일 해야 되니까 이건 좀 미뤄두고 당신이 알아서 잘하고 이렇게 할 확률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키는 내가 해도 되는 일, 내가 안 해도 되는 일 또는 내가 해야만 할 일, 나 아니면 아무도 못할 일. 그런 거를 좀 분간하는 것입니다. 그 하원의장에 된 그분은 아빠의 역할은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원의장으로서 최후의 역할은 나 아니면 부의장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편으로서의 역할은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그 일을 하겠다라고 아주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해도 그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 미국이니까? 미국이니까가 아니고 그 사람이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제까지 하원의장 된 사람 중에 그거 조건 내건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의 우선순위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우선순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시고 나랑 좀 함께 하자, 나 좀 보자 이렇게 하실 때 그 일은 나 아닌 누가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는 거기에 두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를 베드로와 요한에게 붙이셨습니다. 이 사람을 좀 보아라.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람을 좀 보아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 저 기도하고 와서 할게요.
이게 아니었고 베드로는 요한은 가던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우선순위, 또 이 세상 삶에서의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인가? 그걸 늘 생각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 영혼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사람은 무엇이라도 얻어볼까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원하는 것은 자선의 손길입니다. 오늘 한 끼 먹을 양식입니다. 소위 말하는 felt need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다라는 말을 한번 조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일까요? 늘 앉아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다 큰 사람들을 앉아서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시각이 아주 낮아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낮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뭘 해서 벌어 먹을 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남이 주는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늘 남에게서 얻어먹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그렇게 알고 살았습니다. 살다가 어디를 다쳐서 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치료받을 일이 없습니다. 나아진다는 소망도 없습니다. 그냥 인생이 이런 것이지 하고 낮은 곳에 앉아서 남의 손을 힘입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매일매일이 새로울 것도 없고 또 내일이면 새로워질 것이라는 소망도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바라보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적이 있습니다. 벳새다 들판에 수천 명이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다 줄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먹은 이 양식은 오래전에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도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 만나를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희 먹을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정말로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만나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도 다 광야에서 죽었느니라. 너에게 정말 필요한 양식은 육의 양식이 아니고 한번 먹으면 영원히 주리고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양식인데 그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은 생명의 공급자가 되시는 분,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 결코 주리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예수님의 배운 것을 예수님께 배운 걸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은이나 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앉은뱅이의 한 말은 내가 원하는 것 은이나 금은 내가 줄 수 없다. 나는 그런 것 주려고 너 앞에 가던 걸음을 멈춘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회복의 능력, 회복의 권능이 지금 주님께서 내게 맡기셨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지금 준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배운 대로 했습니다.
예수님 계실 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베드로는 지금 주님이 하셨던 그 권세 있는 말씀을 지금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이 사람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은 그 결과입니다.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예수께서 나를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더욱 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면 그 권능으로 은혜를 받으면 첫째는 일어나 걷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어서 어떻게 걸을 수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니까 일어나 걷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평생을 남이 데리고 다니지 않으면 아무데도 갈 수 없던 사람, 누군가 무엇을 던져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을 수 없던 사람, 그런 사람이 자기 발로 일어나게 되었고 자기 발로 걷게 되었고 그리고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사람의 당연한 반응이 두 번째 나오는데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회복된 자로서 늘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 9절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 하나님 찬미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모든 사람에게 보여집니다. 은밀하게 몇 사람만 알게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사람이 보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 아래 마른 땅이 드러났던 것은 은밀하게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모든 히브리인들이 다 보았고 그 위로 걸었습니다. 히브리인들만 걸은 게 아니고 뒤쫓아오던 애굽 군병들도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빛 가운데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도 은밀하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밀하게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있었나요? 제자들 몇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도 은밀하게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나중에는 500여 명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은밀하게 혹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 보면 믿지 않던 역사가가 있어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그 역사책에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은밀하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이 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첫 예배에 주신 말씀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람의 생각으로 범죄하고 복을 놓치고 저주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세상은 우리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인 것처럼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올려다보고
누군가가 주는 것을 받아먹고 그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바쁘게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능력자를 만나면 나의 필요를 구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앉은뱅이로 살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에게 또 우리는 은이나 금을 구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이런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주었습니다. 회복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루 먹고 끝날 양식을 구하는 일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 과연 무엇인가,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일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것을 찾으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우리 장성도 여러분, 2015년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연회처럼 우리는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열심히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 한 해가 또 한 번 성공적인 한 해가 다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앞에 당한 일들을 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진정으로 중요하고 급한 일이 무엇인지 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한 해를 지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던 사람처럼 살았던 시절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또 바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사람들이 우리 가는 길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처럼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 보지 하지 않고 가던 길을 멈추고 그들을 돌아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이렇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회복의 메시지를 나누고 살아가는 우리 갈릴리언의 교회 모든 지체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 복음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하며 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